21kg에 당겨져 있었으나 지금 현재 1년이 되면 20kg 정도로 간수가 흘러 빠져서 중량이 줄고 지금 2년 차에 들어가면 약 18.5에서 19kg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19kg가 넘어간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 간수 덩어리가 응고되어서 빼내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좀 있다가 이큰 대야에다 부은 다음에 이 덩어리는 사실 간수 덩어리이기 때문에 식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음식에 맛을 내는 데는 쌉싸름한 맛을 내기 때문에 이건 빼내 버리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걸 한번 쏟아 부어 보겠습니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부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덩어리가 생겨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간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고실고실한 상태지만 일부분에는 이와 같이 압력솥에 밥을 했을 때 생긴 것처럼 누룽지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현상이 이게 바로 간수 덩어리입니다. 지금 현재 포대가 적체가 되어 있을 때, 적체가 되어 있을 때, 이 부위가 됐든, 아래쪽이 됐든, 옆쪽이 됐든, 어딘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바닥에 깔려있는 부위에는 이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간수가 흐르지 않고 고여있어 이렇게 응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건 혀로 대보면 쌉싸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건져서 빼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다 쏟아 보겠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좋습니다. 상태가. 작년 6월, 그 다음에 올 6월, 지금 현재 12월, 2014년 12월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 6월 생산에서 9월까지 생산되어 있는 걸 2013년도 9월 달에 성북구 장의동으로 실어온 것입니다. 이게 12,500포대를 이와 같은 한 염전에서 실어온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간수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것은 제품에 하자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연산 탈수염이 아닌 자연 간수 빠짐 어떤 그런 상태로 보관되고 탈수염이 아니라는 증조입니다. 탈수염은 염전에서 채취가 된 상태에서 바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탈수한 다음에 완전히 자연적인 어떤 그 간수가 빠진 현상보다도 인위적인 짤순을 통해서 탈수를 시킨 다음에 포대에 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자연 탈수염이 좋다 아니면은 자연 간수가 빠는 현상에 있는 탈수염 자체가 아닌 자연적으로 간수가 빠져 있는 소금이 좋다 이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재래적인 어떤 방법으로 본다면 옛날 선조들부터 자연적인 채취한 소금은 이런 마대나 가마니에 넣은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간수를 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은 계절에서는 이 소금 자체가 제습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습기를 머금었다가 자연적으로 간수를 빼내고 습기를 머금고 빼내고 그러면서 해가 갈수록 달달하고 맛있고 삼삼한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이런 간수가 빠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화되면서 마대에 담겨서 많은 양을 적재하다 보면 어느 일정 부위인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고 자연적인 간수가 있기 때문에 간수가 이렇게 응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버리시면 됩니다. 이걸 잘게 봐셔가지고 뭐 사용하신다거나 그래도 뭐 인체에는 무해하나 어쩌면 식감을 낸다든지 이런 데서는 별로 이롭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맛이 그렇게 뛰어나게 뭐 맛을 좋게 하거나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요런 상태는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상태는 빼내는 게 맞습니다.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원래는 가장 이상적으로 이걸 고르는 방법은 굵은 채로 한번 이렇게 채로 한번 해주는 게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간장을 담글 때라든지 소금물을 다그 소금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농도가 맞은 상태에서 메주를 띄우고 그 다음에 간장을 부을 그간이 염수물을 부을 때는 체에다가 받쳐놓고 물을 붓는 게 옛날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간수 덩어리가 있으면 녹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체에다 받쳐가지고 메주에다가 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계속 촬영은 이거 골라내는 동안 그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채반으로 골라내든 아니면은 아주 그냥 촘촘하지 않는 그런 뭔가로 이렇게 소쿠리로 골라내든 간에 이건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중량을 재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방송을 잠깐 멈췄다가 골라낸 후에 다시 한번 재개를 하겠습니다. 그냥 눌러줘. 이거 나올 때는 좀 땡기. 거의 다 골라졌네요. 조그만 거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맛있고 달달한 소금을 위해서는 이 정도도 빼주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빠져나가야 할 간수가 뭉쳐있기 때문에 이런 중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요것 때문에 중량이 빠지면은 맨날 탈수시키는 소금만 드셔야겠죠. 중국산 소금은 절대 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화나트륨 성분이 염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간수가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소금이기 때문에 간수가 나오긴 나와야지만 워낙 짜고 염화나트륨 덩어리에서는 간수가 발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래와 같이 짠 모래와 같습니다. 근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채취해서 나무 창고에 보관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바닥에는 배수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대에 담아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배송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당연히 오래될수록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햇속으면 절대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축축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런 덩어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고슬고슬하게 간수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위에 부위는 전부 다 간수가 빠져서 고슬고슬하고, 네, 물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주 건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조가 잘 됐다는 것은 간수가 잘 빠져서 달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소금이야말로 최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화가 된 방법이라면, 이 자체에서 또 한번 채를 쳐서 판매를 하면 최고 좋겠습니다만은, 한 포대에 18,000원, 25,000원 하는 상품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신도 더 들고요. 원래 산지에서 포장이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직접 이런 상태를 소비자들이 알고 이런 상태를 사용하시면 아, 이게 오래되고 잘 간수가 빠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반면
그 반대급부 쪽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오래돼가지고 체를 쳐가지고 이런 걸다 빼낸 다음에 포장을 해서 상품화 시킨다면 이게 탈수염인지 자연적인 간수를 빼는 자연 그 천일염인지 그알 수, 소비자들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속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차라리 이런 상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거의 다 빠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거의 된 상태고요. 이제 이걸 한번 담아서 무게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담을 동안 일단 화면을 정지했다가 보겠습니다. 간수가 빠져있는 상태를 다 엉어리진 걸다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중량을 재보겠습니다. 났습니다. 오, 19kg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21kg 정도를 산지에서 담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간수가 쭉 빠고 난 다음에는 한 1kg 정도가 빠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아있는 이 간수 덩어리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적재할 때 얘가 아마 가장 밑에 아래쪽에 쌓여 있었던 포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덩어리가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19kg 정도 나왔습니다. 한 1kg 정도가 지금 현재 간수로 빠져나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년 차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좀 간수가 좀덜 빠졌나 봅니다. 원래는 한 18.5kg 정도 되는 게 지금 2년 차에서는 평균적인 어떤 제가 데이터를 내봤을 때 중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9kg가 나간 거 보니까 그래도 좀덜 고실고실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한 300g 정도의 간수가 더 빠져나갔으면은 2년 차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적재했을 때, 팔레트에 80개 이렇게 적재를 했을 때 아래쪽 하단에 적재되어 있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절대 소비자들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 느릅밥처럼 생겨있는 이 간수 덩어리, 물론 옮기고 배달하고 택배로 발송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이 상태가 이렇게 작게 부서질 수는 있겠지만, 요것들은 좀 집에 가지고 계시는 채라든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쳐서, 고운 상태만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간수가 빠져있는, 달달하고 맛있는, 신한 갯벌 천일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요것은 소금은 아니고요, 간수입니다. 요것은 불량품이 아니고, 자연적인, 천연, 자연, 그, 천일염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염전에서 채취했을 때 이런 포대로 수만 포대를 땅에다 깔 수는 없습니다. 어느 팔레트에다 차곡차곡 적재를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위라든지 눕혀놨을 때요 부위, 이 부위가 눕혀져 있을 때는 이런 게 고여가지고 다른 부위는 간수로 빠져나가지만 이 부위는 접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이 상태로 간수가 굳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요런 덩어리, 요런 작은 덩어리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음식 맛을 내는 데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간장을 담을 때는 간수 덩어리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간장을 빚을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촬영되네.